경기도지사 선거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의기억연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약간 소임의 한계 있었죠. 진짜 약한 여성을 살피지 않으면 저는 그건 부처로서의 임무는 다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님과 관련한 그 단체에서 여가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다름 아닌 상대 후보가 아니라 윤미향 의원이 김은혜 후보를 고소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했던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유용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 측이 그 꽤 많이 소송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뭐 수십 명 지금 소송을 당해 있어요. 예. 이와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하면 뭐 무조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소송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 중이죠. 재판부가 좀 부재했다가 또 지금도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본인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서 뭐 갑자기 또 조심스럽게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기도 최대 격전지답게 사실 지금 김동연 후보 대 김은혜 후보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접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3등 강영석 후보가 최종 완주를 할지 여부를 두고 여러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저희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여쭤보셨는데요. 저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그쪽 가서. 네. 현재 박빙 구도로 흐르고 있고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단일 후보가 좀 더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후원금을 꽤 많이 모은 강영석 후보이기 때문에 후원금과 선거 완주 혹은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다시 복당을 할 가능성이 이런 것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이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을 계속 지키려면 오히려 완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전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서 유권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발언이 있는데 이 강영석 후보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을 존경하고 어떤 점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석 후보가 하고 있는 그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뭐 팬들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도 많고요. 예. 뭐 기자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선거에 이기기만 하기 위한 단일화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 유권자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마지막 변수 얘기까지 강영석 후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말고 진짜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